안녕하십니까. 뉴스워크 정선국장입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와 고충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활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이신 나영수 목사님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네, 여기 캄보디아의 수도되는 프놈펜에 와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여기에 사회 가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약 24년 전에 여기 오셔서 아이들 학교를 세우고 그 유치원을 조그만하게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학생이 국가에 정식으로 학교에 우리로 말하면 문교부 교육부에 인정이 되어 있는 학생이 500명, 교사가 50명 되는 그런 놀라운 수고 헌신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프롬펜에 왔는데 호산나 학교의 정순영 선교사입니다. 그 예. 학교 현장에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옆에 계십니까? 옆에 있습니다. 좀 바꿔드릴까요? 네네.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선교사님. 네, 여러 학교.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캄보디아 호산나 학교. 예.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9년 3월 28일 날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왔고요. 지금은 호산나 학교 설립 겸 교장으로서 지금 2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학교 학생들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는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가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럼 학교를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 네, 학교는 2001년 8월 15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2년째 지금, 네,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야기한 한국에서는 뭐 초중고가 되겠는데 어떤 학교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문교부 인정을 받은 로컬 학교로서 캄보디아 공립 교과과정도 수업을 하지만 저희가 기독교 커리큘럼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 미션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특별히 그 캄보디아에 가신 동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1990년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평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직무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나라는 아프리카 우간다 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평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1999년에 캄보디아로 오게 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의 국내 내정 사정이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은 많이 없습니까? 1999년 처음에 왔을 때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불안했고 그 당시에 갓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민주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불안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프놈펜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살아간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24년여 정도 지내오면서 정치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요. 경제성장도 많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많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선교에 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유롭게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사역을 한다든지 뭐 교육사역, 교회사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출한 학생 수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시킨 학생들이 한 21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제9회 고등학교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2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뭐 대학도 다니고 또 뭐 사회인도 됐고 또 더러는 저희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다시 교사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 예, 저희 학생들은 뭐 초창기에 제가 빈민촌에서 호산나 학교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학교가 그 빈민촌 가난한 아동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자신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빈민촌을 벗어나서 공항 가까운 철길 마을 쪽으로 이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100% 빈민 아동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정말 호산나 학교가 그들의 복음자리고 정말 이곳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도움이고 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인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캄보디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문교부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종교부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봐야 뭐 얼마나 배울까 이런 아주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는요, 캄보디아가 정해놓은 공립 교과과정 공부를 저희가 한 오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희 호산나 학교의 기독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4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매일.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캄보디아 교과과정만 공부를 가르쳐주면 나머지 시간은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좋은 기독교 교육의 기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현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K-POP이나 K-드라마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너무 많지요. 사실은 K-POP 이 춤을 막 추고 싶어 하는 거를 저는 또 기독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제가 자제를 시켜서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허용을 한다면 아마 매일같이 K-POP 춤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한국어가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네. 국내에 많은 재능이 있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그 K-POP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어떤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가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열리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뜨겁게 환영합니다. 정말 뜨겁게 환영하고요. 물론 K-POP이 좀 세상적이고 우리 복음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또 선용할 수 있으면 그거를 또 뭐 CCM하고 이렇게 또 접목도 시킬 수 있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코로나 이전까지 대학생 봉사자 한국 단기 선교사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어떤 이런 그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야에 네. 도움이 필요한지. 네.
저희 호산나 학교는 코로나 이전까지 대학생 봉사자와 교회 단기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이 학교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합창단 교육,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있는 클래식 악기 앙상블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 뭐 태권도 교육,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K-POP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애들 워십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승교수님.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바꿔주십시오. 목사님, 네.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고 교회 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부산중앙교회에 선교사님이 출석하셨고 저희 교사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저를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우리 나눔과 기쁨의 전북 본부장 되는 전주 창대교회의 조성민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제 그런 인연이 된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부산 신평로에 같이 봉사했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내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선교사 내외를 통해서 아 이분이 부산 출신이고 신평로에 출신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얀마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캄보디아 이 학교에 학교가 금이 가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떻든 이 학교를 제가 오늘 처음 오게 되고 좀 많이 보고 또 옛날에 우리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네. 이 아이들을 밝게 키우는 걸 보고 정말 귀한 학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돼서 이게 오게 됐죠. 네, 앞으로 이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과 교류를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십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계속 네, 당연히 교류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우리 그 나라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이 보실 때에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우선 여기에 학교가 새로운 학교의 건물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 학교 건물 이런 데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근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의 건설회사나 각 기업에서 우리 코이카가 현재 OECD 하는 것처럼 개발하는 것처럼 정말 이곳에 있는 현재 아이들을 위한 예, 이 교육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한 교실에 조그마한 뭐 제가 보니까 한 10평 남짓한 교실에 10평도 될까요? 아이들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40명이니까 한 의자에 3명,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가난한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옛적일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좀 도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뭐 방문 목적이 아마 그런 계기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드리려는 분이 있으면은 나눔과 기쁨 네.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뭐 우리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네, 대표번호로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이쪽하고 연계하실 거예요. 우리 대표번호는 간단해요. 1544-9509번입니다. 네, 1544-9509. 네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의 각종 그, 기술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단체들이 예, 한 번씩 와서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격려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한국 돌아오십니까? 저는 이번 주일 보내고 월요일날 밤 비행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와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